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탑 스타들이죠. 여성 아이돌 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뽑는 오늘의 원픽, 물론 개인적인 사심이 좀 들어있기도 하나, 저는 블랙핑크의 지수영을 얼굴은 전체적으로 기율이 너무 좋아요. 딱 1대1대1. 그래서 진짜 딱 봤을 때 정말 이쁘다. 아주 스탠다드한 미인의 얼굴이다. 저는 블랙핑크지. 되게 다양하게 입어요. 옷 입어도 잘 어울리고, 옷 입어도 괜찮고. 아, 저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블랙핑크의 지수. 아.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가정외과 전문의가 딱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거고 공부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쵸? 외모를 보는 것이 공부입니다. 좋은 말씀이 저희가 또 예쁜 분들 봐야 또 예쁘게 만들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부합시다. 내일 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 멤버 지수. 이분이 맏언니라고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사진 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단점이 빨려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단점이 없어요. 근데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예쁘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스럽게 예쁘신 것 같아요. 조선 왕조의 되게 예쁜 그러네. 막내 공주 같은 느낌. 아... 네. 그리고 그런 별명이 있대요. 이게 블랙핑크 네 분이 전부 다 약간 부잣집 딸 같은 느낌이라 정말 돈은 많은데 이 걸그룹은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치. 어느 날에 부잣집 딸이라는 네. 이미지가 있는데 딱 진짜 이 지수 씨가 한국 부잣집 딸 같은. 저는 사실은 오른쪽 사진 같은 사진도 좋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네. 이렇게 딱 뭐 어리고 귀여운 느낌? 지수 씨가 네. 지금 저건 뭘 보고 저렇게 웃고 있을까요? 저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근데... 바라지도 않고 그냥 닥치료의 영상 보면서 저 정도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블랙핑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실제 블랙핑크 네. 멤버분들이 우리 영상을 봐주실까요? 그러시길 기대해야죠. 이제. 그렇게 기대하면서 네. 지수 씨한테 영상 편지 네. 한번. 제가요? 네. 감히? 어차피 뭐 못 보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보실 수도 있잖아. 무릎 꿇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편하게 그냥 팬으로서 어떤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정말 팬입니다. 꼭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잘 봤어요 라고 네. 댓글 하나만 딱 남겨주시면 네. 너무 힘드시면 그냥 매니저분한테 이거 뭐예요? 네. 추토끼라는 게 추? 그냥 지수의 추토끼 공추님 그럼 보통 보트르기 사도 돼요? 지수를 볼까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라는 비주얼 그룹 블랙핑크. 그 중에서도 지수는 자연스럽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봐도 얼굴이 엄청 작은데요. 이 전체적인 얼굴형 중에서도 이마 라인을 먼저 볼까요? 지수는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에 비해서 앞머리 없이 이마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마 윗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적절한 볼륨감이 있는 이마 라인인데요. 지수와 닮은 연예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탕웨이도 비슷한 이마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스러운 눈 모양과 코 모양도 역시 비슷해 보이네요. 다음으로 지수의 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지수의 쌍꺼풀 라인은 자연스러운 일라인입니다. 몽고주름이 양쪽 눈 앞머리에 조금씩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눈 뜨는 힘이 좋아서 검은 눈동자의 노출이 좋고 전체적으로 선하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는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웃을 때 더 도드라지는 애교살이 귀엽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다음으로 지수의 코를 보면요.
옆에서 봤을 때 매부리가 약간 있는 코입니다. 콧대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절대 낮지 않은 적절한 정도의 높이입니다. 매부리가 있으면 비순각의 각도가 좁아져서 코가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수는 오히려 비순각의 각도가 살짝 넓은 편으로 매부리가 있어도 인상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 보이고 발랄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트와이스의 사나 역시 이렇게 매부리가 있으면서도 코가 길지 않은 느낌이었죠? 나나? 치즈킹밥! 코끝은 사진에 따라서 약간 복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코끝이 동글동글하네요. 코 역시 눈처럼 귀엽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전체적인 얼굴형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입술의 크기와 볼륨도 전체적인 얼굴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정도의 볼륨입니다. 결론적으로 얼굴형, 눈, 코, 입 모두가 자연스럽고 어려 보이는 느낌으로 잘 조화된 예쁜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 블랙핑크의 리드보컬을 맡으면서 리더를 맡고 있는 멤버죠. 블랙핑크 내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기울이 너무 좋아요. 딱 1:1:1 그래서 진짜 딱 봤을 때 정말 이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이런 기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스탠다드한 미인의 얼굴이다. 특이하게 약간 매부리가 있어요. 수술하지 않은 자연 코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코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눈은 쌍꺼풀이 인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두껍진 않아요. 얼굴을 보면 도시적이면서도 약간 차갑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 이유가 얼굴에 볼살이 좀 없어요. 탕웨이나 장치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예능 아는 형님에 나왔을 때 본인은 얼굴살이 너무 없어서 또 그게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는 라면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의 분노 그래 분노를 일으키기엔 너무 이쁘죠. 그렇죠. 그래도 되나요? 동양적인 매력이 요즘 들어서는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지수 씨가 그냥 매력적인 아주 주관적인 저의 네, 원픽. 라인도 중요하지만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한 개씩 뜯어보면 전혀 손색이 없는데 이거 합쳐놨을 때 잘 어울리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디 보자. 지수 씨 경우는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인라인 쌍꺼풀인데요. 이런 경우는 인상도 되게 부드럽고요. 귀여우면서도 되게 발랄해 보여요. 코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동글동글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워서 눈과 코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의 이목구비 조화가 되게 좋아서 예쁜 애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지수는 붙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안 돼 돌아가. 블랙핑크의 지수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수 양의 얼굴형은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있죠, 살짝. 하지만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눈이 크고요. 쌍꺼풀도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쌍꺼풀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눈두덩이 피부가 얇고 눈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눈매에서 그윽한 느낌이 나고 이런 데서 서구적인 느낌이 납니다. 코는 살짝 코끝이 넓은 보코형이긴 하나 얼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감이 뚜렷하죠. 대각선 사진이나 옆사진에서 보면 인중과 인매가 입체감 있게 나와 있어요. 인중이 또렷하고 관상학적으로도 당연히 좋겠죠. 굉장히 또렷한 입술 산 모양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코 밑에서부터 입까지의 느낌이 이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세련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형은 턱끝이 또렷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더 서구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고 얼굴형이 옆으로 퍼진 형이 아니라 앞뒤로 유선형의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코기 갸름하고 입체감이 있는 그런 얼굴 형태이다. 정리하면 지수양은 서구적인 얼굴형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은 얼굴형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탑 스타들이죠. 여성 아이돌 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뽑는 오늘의 원픽, 물론 개인적인 사심이 좀 들어있기도 하나 저는 블랙핑크의 지수양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양을 뽑은 이유는요, 물론 제가 블랙핑크의 팬이기도 하지만 동양적인 서구적인 느낌의 그런 굉장히 조화로운 하모니 그런 콜라보가 잘 느껴지는 그러한 매력적인 얼굴을 갖고